인생은 죄 때문에 태어났지만 죄 때문에 전부 다 저주를 띄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저주가 심한 집안에는 우리 뭐 흔히 예사는 그러지 그 집안에 터줏대감이 있다고. 그 집안에 누가 뿌리빻고 사는 존재가 있는 거라 무엇이? 정확히 말하면 귀신입니다, 여러분. 죄를 지니까 그 죄에 대한 대가로 말미암아 합법적으로 그 집에 들어와 가지고 그 집을 망하게 만듭니다. 방법은요, 첫째 도둑질합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그 다음 죽이고 멸망시킵니다. 그러니까 전부 들어오면 예, 일단 전부 다 도둑질 당합니다. 뭘 도둑질 당합니까? 첫째 돈 도둑질 당합니다. 건강을 도둑질 당하고 어떤 가정은 예, 가정의 분열 집안 되도록 가정이 깨져서 이혼하는 가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어떤 이용량을 막느라 하고 우리 인생 가운데 다가오는 모든 고통의 문제는 예, 그다 저주입니다, 저주. 그러므로 죄 때문에 저주가 오고 그 저주가 임하고 있는 것은 예, 그 다음에 때가 되면 지옥문이 활짝 문을 열고 아가리 벌리고 기다리고 있음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인간의 운명이요, 팔자입니다. 그러므로 사람마다 이 바운드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죽는 것도 굉장히 문제입니다. 그 인도에 선다싱이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그분이 절대자를 구했는데 만날 수가 없는 겁니다. 인생은 공고한데 그래서 마지막 그랬대요. 하늘에 누가 있든 내말 듣고 응답하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난 오늘 밤에 죽을 겁니다. 그럼 오늘 밤에 나를 찾아와서 내게 나를 만나주시면 나는 평생 당신 위해서 살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오늘 밤에 끝내겠습니다. 마지막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에 예수님이 선나승에게 나타나십니다. 기적적으로 나타나십니다. 그래 그분이 그 집안의 모든 그 상속 전부 다 떨쳐버리고 예. 예수 믿는 믿음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특이한 이상 현상을 굉장히 많이 경험했는데 그분 책을 보면요. 그분이 때가 되니까 천국 지옥을 자주 갔다 갔다 했대요. 여러 가지 통로로. 그런데 그분이 천국 처음 갔을 때에 제일 궁금한 게 있었는데 그걸 물어봤답니다. 뭔가 하면 사람이 죽는데 왜 죽음을 다 두려워할까? 자기가 볼때 죽는 사람 최고의 편히 죽는 사람을 본 적이 없답니다. 왜 전부 절규와 고통과 두려움 가운데 죽는가? 그래서 천국 다 가자마자 만났던 천사에게 그것부터 물어봤대요.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 처음으로 대답을 해줍니다. 사람이 죽으면 병원에 죽든 교통사가 누가 죽든 깨어나면 본인 모른답니다. 딱눈 떴는데 자기는 그대로 있는 거라. 그리고 옆에 사람, 옆에 뭐 물건 만지거나 말하는데 못 듣고 감각이 없대요. 그때서야 불과 2, 3분 안에 자기가 죽었구나. 나는 이 땅의 사람이 아니구나. 그걸 깨닫는데요. 1차 충격받습니다. 그리고 옆에 사람, 여기다 교통사고 나가지고 그 널브러진 현장 가운데 있을 때에 그대로 본다는 거라. 죽을 때, 누울 때에 자기 보면 자기 누워있대요. 옆에 마누라 막 자식이 우는데 여보 울지 마. 자기는 말하는데 말은 못 듣는다는 거라. 불과 얼마 지나지 않으면 그 몸이 이제 이 땅을 이 세상을 떠난답니다. 그리고 하늘 앞에 섭니다. 하늘 앞에 서면 이 땅의 모든 인생에 어떻게 사는 것을 평가받고 일단 음부에 들어갑니다. 지옥에 들어가든 낙원에 들어가든 들어갑니다. 여러분 그 선다싱이 만났던 진짜 믿음의 고수의 한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이분은 선다싱보다 더 깊이가 있는 분입니다. 이분은 예, 히말라야 산맥에서 오래 사는데 몸이 안 좋으면 하나님의 성령께서 어떤 약초를 먹으면 몸이 회복된 다 하시는 거라. 그래서 엄청 오래 살아. 여러분이 들으면 받지 못할 정도로 나이가 많은 분입니다, 그분이. 근데 그분이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연결을 보이시는데 영국의 어떤 아이가
그 딸입니다. 10대 애가 죽었대요. 죽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딱 섰는데 하나님이 너는 지옥 가거라. 그러니까 걔가 저승사자에게 딱 팔 붙잡혀가지고 지옥으로 끌려가는데 얘가 저절 퍼붓더래요. 자기 부모에게. 우리 부모가 왜 나를 이렇게 만들었나. 죽고 난 다음에 지옥에 있는 것 내보고 가르쳤다면 내가 그리 안 살 건데 그 10원짜리, 100원짜리, 1원짜리, 1000원짜리 막 저절 퍼붓고 지옥 끌려가는 거 봤다며. 악에 바쳤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노는 욕이 어떻겠습니까? 사람은 그렇대요. 그래서 그런데 천국은요, 나고는요, 누가 많은 사람이 없답니다. 그런데 지옥 갈 사람이 나원에 들어가면요, 부끄러워서 못 있는데요. 왜요? 얼거붙었거든. 여러분, 천국 들어가는 사람은요, 이 땅에 하나님 말씀하시고 인정하시는 선한 행실로 말미암아 세마포 옷을 입고 있습니다. 옷이 깨끗한 거라. 그런데 악으로 사는 사람은 세마포 옷이 없습니다. 그 벌거벗었거든. 그러니까 그 나군에 그 천국에 그 좋은데 들어가라도 못 들어간대. 여러분, 입고 가다가 예, 못 들어갑니다. 그리고 나와가지고 지 스스로 엄부 꼴짝이로 지가 떨어진대요. 왜요? 그가 편하거든. 지옥에 갈 사람은 천국 좋아도 못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통스럽지만 거기 간다는 거라. 전부 다 거기 간대요. 여러분, 사람이 죽으면 즉각적인 반응이 거듭 드러납니다. 여러분, 제가 할머니 두 분을 거의 동시에 죽는 경우를 내경을 했습니다. 제가 아는 집사님입니다. 어느 한 집사님은 자기 어머니가 요양병에 계시는데 한 번은 좋을 때였습니다. 그런데 가보니까 어머니 깨셔가지고 얘야, 하나님의 천사를 보내셨는데 조금만 더 기다려 가시는구나. 그럼 데려가시겠다고. 그러다가 1년쯤 있다가 유독하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그런데 그분 딸이, 따님이 운전하고 막 눈물 흘려 가는데 가는 중간에 하나님 환상을 보이시더래요. 자기 어머니 병실에 천사들이 왔다 갔다 굉장히 바쁘게 지내요. 왜 그러나 보니까 자기 어머니 천국 입성 환영식을 준비하더랍니다. 그래서 슬픔 때문에 울지만 그 다음에는 이 기쁨과 감사 눈물이 되고, 그리고 병원 딱 가보니까 어머니 돌아가셨는데 굉장히 편안하더랍니다. 그래서 천국 갈 나라인데 그때에 며칠 안 돼가지고 제가 아는 집사님 어머니가 돌아가셨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그리고 장례 진행을 한 다음에 제가 그분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그분 어머니가 나이가 연세가 91세인데 우리 교회도 한번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집사님이, 목사님, 우리 어머니 돌아가셨는데 그래도 교회는 몇 번 나왔으니까 천국 갔겠죠? 천국 갔겠죠? 그때에 하나님이 제가 환상을 보여줍니다. 그 어머니가 죽었다가 저승감도 다 섰습니다. 조금 있으니까 저승사자 같은 시커먼 그림자가 딱 놓더만은 그 어머니 양팔을 딱 잡고 끌고 가는데 그 어머니가, 그 집사님 어머니가 부른 그 비명이 죄기에 들립니다. 으아! 제가 영어 들었습니다, 여러분. 그 집사님 얘기할 때 하늘 제게 보여주는 거라. 저 얘기 모여있습니다. 당신 어머니 지옥 같은 말 모여있는 거. 그러니까 얼마 안 지나 두 케이스인데 한 분은 천국 가고 한 분은 지옥 갔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왜 주님 부활이 중요한가 하면 인간은 이제 죽음을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죽음은 혼자 가는 길입니다. 외로운 거라. 그리고 이게 두려운 길입니다, 여러분. 왜요? 막연하게 주님 만날 준비, 죽을 준비가 된 사람은 얼굴이 편합니다. 그런데 죽을 준비가 되지 않은 사람은 자기 영혼이 느낍니다. 그게 두려운 거라. 여러분, 옛날에 제가 아는 분, 그 목사님 어머님이 오랫동안 다른 종교님 있다가 예수를 믿게 되십니다. 그래서 새끼도도 몇 년 나갔다가 그분이 병이 들어 누웠는데 우리가 갔다 오고 난 다음에 병만 오고 난 다음에 갑자기 자기 어머니가 병 누워있다가 눈을 딱 돌리는데 딱 어제 보던 말은
하도 그렇게 놀란 것처럼 윽 놀랬더만은 그 다음부터 사시의 나무 떨대 떠는데 기도하고 찬송해주고 24시간 꼬박 했답니다. 24시간 지나고 나니까 그 떨림이 좀 진정되더래요. 그리고 얼마 안 지나서 그분이 소천하셨습니다. 뭘 봤을까요? 그래서 사람이 죽기 전 보름과 일주일 전쯤 되면 영원히 열린답니다. 그러니까 천사 보는 사람이고 저승사자 보는 사람이에요. 왜요? 문 밖에 기다리는 거라. 얘야 저 시금상 쪼깐 좀 보내라. 다른 사람은 안 보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 지나지 않으면 전 우리에게 닥칠 현실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이 죽음을 넘어갈 수 없고 죽음을 해결할 수 없지만 이 땅이 어떤 종교, 어떤 철학에 이 죽음들을 해결하고자도 죽음들이 해결이 안 됩니다. 유일하게 인간의 죽음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여러분을 초청해가지고 잔치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우리 인간 가운데에 우리 인생 가운데 가장 중요하고 가장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는 날이거든요. 하나님 만나는 사람마다 물론 하나님 믿고 난 다음에 이제 모든 죄악이 해결되고 지은 죄가 용서받게 될 때 앞으로 죄 짓지 않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다 천국 들어갈 겁니다. 이 길을 만드신 분은 예수님에는 다른 분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인류의 소망입니다. 소망. 아세는 분이고 모르는 분이 있거든요. 미국에서 히로시마에 원자폭탄을 터뜨리기 위해서 삐를 뿌렸습니다. 몇 시에 여기에 폭탄이 떨어질 건데 이거 삐를 받는 사람은 20km 이상 벗어나십시오. 그 안에 있으면 어떻게 됩니다? 삐를 뿌렸습니다. 매번 뿌렸습니다. 그런데 히로시마에서는 아이고 웃기네. 그걸 보고 반응이 사람이 없답니다. 그런데 딱 때가 됐을 때 원복이 떨어졌거든요. 떨어졌는데 그 시뮬레이션으로 원복이 떨어질 때 그 장면을 한번 TV에서 다큐에서 보여줬습니다. 야, 끔찍합니다. 장에 사람이 많은데 딱 떨어졌는데 번쩍하고 다시 밝아지는데 그 반경 몇 킬로 주위에 사람이 흔적이 없습니다. 왜? 땅에 물장은 남았네요. 물만 남아있습니다. 왜요? 녹아버렸거든. 그리고 정확히 기억은 안 나지만 방전 몇 킬로 내에서 어떤 분이 일을 하다가 꽝 소리 듣고 뭔가 봤는데 그러니까 벽에다가 얼굴이 반이 났는데 그 반은 한쪽 눈이 안구가 녹았습니다. 그 이쪽은 괜찮고 그리고 원복이 떨어질 때에 어느 의사가 환자가 급하다고 그 히로시마에 도시를 벗어난 외곽지를 갔대요. 그리고 거기서 환자를 치료해주고 밤에 자다가 아침에 일어났는데 꽝수로 나가지고 자기 몸이 날랐다가 벽에 박혔답니다. 그리고 일어나가지고 때가 되어서 오는데 히로시마로 돌아오는 길에 사람이 얼굴이 이 코, 눈, 입이 없더랍니다. 왜요? 그 원폭에 그 폭탄이 다 녹았습니다. 그런데 신음소리 내는 거라 사람이 있어가지고 그리고 가보니까 연못 주변에 사람들이 그 원폭을 피폭당하고 난 다음에 목이 말라 물 먹겠다고 그 연못을 가가지고 죽은 사람이 산더미 사였는데 모두가 피부 전부 벗겨지고 형체를 알 수 없는 상태가 됐다. 그런데 미국에서는 히로시마에 원폭 들 것을 알고 계속 보냈거든. 안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천국 지옥 이야기는 하나님이 정하신 성경에서 말씀하신 것이고 이 성경은 여러분이 믿든 안 믿든 전 세계 초 베타 세력이에요. 그 다음에 이 안에 기록된 내용은 지금 이야기하기는 98%가 다 이루어졌답니다. 6천년 역사 가운데 성경에 기록된 말씀들이 전부 이루어졌는데 지금은 이제 요한계시로 세상이 어떻게 끝날 것인가 부분에 대해서 이해하는 것만 좀 남아있고 지금도 과정 가운데였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의사가 30년 임상 실험에서 결과 내면 대단하다며 30년 임상 실험 거쳤거든. 그런데 6000년의 임상 실험 거친 이것이 입증된다면 세상에는 책이 없습니다. 여기서
천국지옥을 그렇게 강조하거든요. 그런데 거의 많은 사람들이 안 믿습니다. 자유입니다. 자기 의지로 받을 수 있고 안 받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믿는 이 말씀이 맞고 천국지옥이 있다면 준비 안 하는 사람은 이거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인간은 죽음 문제도 중요하지만 이 땅의 저주 문제, 죽는 문제도 중요하지만 성경은 사람에게 죽는 것은 정한이지요. 죽은 다음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이게 더 무섭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사람이 죽으면 인생이 끝난 줄 아십니다.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모세, 모세, 젊어서 노라. 늙어서는 못 노나니 젊어서 노세. 옛날에 부르고 되게 많이 놀았습니다, 여러분. 왜 그런 노래 부를까요? 끝이거든요. 죽으면 끝이라 생각하는 거라. 그리고 이 땅에 살아갈 때에 막 행복하고 즐거우면 되지. 아이고, 뭐 인생 그렇게 뭐 짜더라. 힘들게 어렵게 살 필요 있나? 그런 사람이에요. 두 문제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내가 죽으면 때가 되면 다시 윤회해가지고 착한 일을 하면 사람이 되고 못된 짓을 하면 벌레로 태어날 것을 믿습니다. 불교에서. 그래서 윤회처럼 믿는 거라. 그래서 이 땅에 살아갈 때 그래도 그것이 어떤 영향 미쳐가지고 착하게 살려고 예를 쓰는데 불교인들 스스로 이야기하기를 불교인들 치고 괜찮은 인물 별로 없대요. 전부 지 얘기로 다 살아가는 거라. 세 문제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 특징이 뭔가 하면 사람에게 죽는 것은 정한이지요. 죽은 다음에는 심판이 있는 것을 믿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은 특징이 죽고 난 다음에 심판받을 것들을 보고 준비하는 삶을 삽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은 노세 노세 젊어서 노라 늙어서는 못 노나니 이런 생각하는 사람은 전부 다 지 마음대로 살다 죽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어 죽고 난 다음에 심판이 있음을 아는 사람은 그냥 살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죄짓습니다. 그런데 옛날에 하루에 10개 훔쳤다가 은혜 받았다고 조금 더 줄어듭니다. 한 5개 훔치고 3개 훔치고 이 점점 줄어드는 거라. 이게 생을 사람은 도대체 안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은혜 받으면 이 땅에서 모든 사람이 어떻게 살든 관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죽고 난 다음에 어떤 심판이 있는가 그 기준을 알고 그것도 살아갑니다. 그러면 모든 많은 사람이 살아가지만 그 마음속에 어떤 생각 가지고 살아가냐에 따라서 인생의 삶은 달라집니다. 교회 놓은 사람은 마음대로 살지 않습니다. 그래도 절제하고 그래도 참을 예를 씁니다. 그 사람 믿음의 어떤 힘 사이즈 따라 다를 수는 있겠지만 믿지 않는 사람은 거의 감옥에만 안 들어가면 다 할 수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죄 짓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죄를 이기는 수준과 실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권력 운동해야 권력이 크듯이 죄 안 짓는 성결할 수 있는 권력 운동해야 죄 안 질 수 있는 거라. 그 한순간에 여러분 죄 안 짓는 그런 그 법이 없습니다. 이게 경륜의 차이든 생명이 살을 때 젖 먹고 이웃을 먹고 밥 먹고 고기 먹듯이 그 과정 필요합니다. 간날에 때 고기 먹으면 죽습니다. 여러분 영적 생명도 똑같습니다. 그런 과정 거치야 잘합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의 마지막 목적이 뭔가 하면 이 땅에 살아가는데 주님 만날 때에 생명받고 지옥 가지 않기 위해서 준비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이것이 다릅니다. 여러분 이게 사람들 눈앞에 평안하다 평안하지 않다 그 관계없습니다. 마음으로 예수 믿는 사람이 항상 주님 만날 그날을 생각하고 준비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독일 비행기가 알프스 산맥에서 그 박살나 다 죽었지. 그런데 나중에 조사를 해보니까 그 부기장이 정신질환자예요. 그러니까 기장이 그 화장실 갈 때에 이거 조동실 문을 잠가버렸습니다. 그리고 두들기도 문 안 열어주게 그냥 바로 박았습니다. 어제 신문 보니까 그 조종사가 부조종사가
죽어서 이름 떨치는 법에 대한 책임과 그걸 받대요. 그러니 그 사람이 지금 지 인생 지가 끝내면 괜찮은데 거기 탄 사람 200몇이면 다 죽였거든요. 보십니다. 그러면 비행기가 가다가 이 사람 이 비행기 탄 사람 지하고 관계없습니다. 그런데 가다가 알파드 산맥에 빵! 박았습니다. 졸지에 다 죽습니다. 근데 살아난 사람 살아나지. 살아나는데 구조 대원 없지. 그러니까 그 추위, 그 배고픔, 그 고통에 고통을 받았더라 전부 다 받다가 죽습니다. 그러면 그 인간이 어릴 때부터 죽을 때까지 모든 행위를 하나님부터 평가하고 계산하시겠지만 그 사건 하나 볼 때 그 사건 때문에 사람이 죽어갈 때 고통이지 하나님 계산 다 하세요. 240명이 죽었다 합시다. 그러면 한 명이 죽을 때 어떤 사람이 금방 죽어서 별로 고통 안 받고 어느 사람은 불에 뛰어가지고 고통 받았고 그 고통이 240명이 죽었다 하면 240명의 고통을 전부 다 하나님 계산 다 하십니다. 그래요. 행위들을 평가하시거든. 그러면 그 부기장이 죽어 지옥까지 그러면 지옥 갈 때 지옥의 온도가 어떻게 결정인가 하면 이 땅에 지가 죄 지으면서 남에게 얼마나 고통받게 하고 눈물 빼게 만들고 어렵게 만드는가 그것이 전부 계산돼가지고 지옥불 온도가 다 달라집니다. 왜요? 지옥은 하나님의 진노불을 아시거든. 여러분 우리는 기독교의 효도가는 유교하고 다릅니다. 여러분 유교의 효도는 70먹은 아들이 90먹은 부모 앞에서 꽃갈 옷 입고 춤추는 게 이게 효도랍니다. 불교에서는 불교의 그 출가이기 때문에 홀로 계신 어머님 두고 도망가는 거라. 그런데 그 어머니가 자식 보고 싶어가지고 중이 많이 지나다니는 그 강가 때목에서 발 씻어준대요. 왜요? 자기 아들 발에 사막이 큰 게 있거든. 아들 보고 싶은데 울다가 눈이 썩어서 안 보인대요. 그러니까 장님이 됐는 거라. 장님이 됐는데 그래도 손은 아들 사마귀는 만지면 알 주시니까 발 씻어준대요. 그런데 오늘 그 아들 중이 가다가 자기 엄마를 받는 거라. 오른발 내밀어요. 또 닦고 난 다음에 또 오른발 내밀대요. 왜? 왼발 하면 자기 알거든. 그래 갔대요. 그러니까 누가 이상해서 여보 저 사람 왜 오른발만 두 번 달지? 그러니까 그 봉산의 어미가 아들아 그러다 죽었대요. 그게 불교 효도입니다. 그런데 우리 기독교 효도는 무엇인가 하면 그 원어를 보면 공경하라 너희 아비를 공경하라 너희 어미를 아버지 어머니입니다. 다릅니다. 여러분 아버지 공경은 아버지의 아버지는 할아버지거든. 할아버지의 아버지는 고조 할아버지입니다. 그리고 그 할아버지의 아버지는 하나님입니다. 그러면 아버지 공경은 하나님을 공경하는 마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고 어머니는 어머니를 통해서 형제가 되고 형제가 사촌이 되고 팔촌이 되고 지금은 남이지.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전부 다 하와태에서 다 나는 거라. 우리는 적이고 우리는 남이고 왼수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모든 인간은 형상대로 지음받은 모든 인간은 전부 다 가족입니다. 그러므로 부모 공경은요. 부모 공경하는 것은 부모의 배속에서 나왔던 모든 형제를 전부 다 똑같이 사랑하는 마음으로 어머니 공경합니다. 이게 기독교의 효도가 아닙니다. 다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부모 공경, 아버지 공경은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이고 어머니 공경은 이웃, 형제, 이웃, 사돈, 팔촌 모든 이웃까지 전부 사랑을 담고 어머니를 공경합니다. 그게 기독교의 효도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사람이 죽고 나면 오늘 이 죽은 문제를 이걸 벗어난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사는 건 길어봐야 요새는 좀 달라집니다. 요새는 100년 산다 돼요. 100년. 얼마 전에 유엔 보고서에서 보고가 나왔습니다. 60세까지는 미성년자 그리고 70세까지는 청년 80세까지는 장년 그러니까 80이 넘어야, 90이 뭐 넘어야 이제 노인으로 노인. 저는 제가 아직도 미성년자라는 걸 처음 알았어요. 그래 살아가도 이 땅의 삶은 잠깐입니다. 그 성경은 인생을 보고
화살 쏘지에 팍 화살이 날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시간이 날아가는 거라. 여러분 제가 이래도 제 마음은 청춘이거든요. 아니 이제 몇 년 있으면 제가 60대입니다. 60. 어쩌다가 내가 이런 나이 먹은 너 그런 마음도 들긴 하지만 돌아보면 이게 시간이 날아가. 그런데 죽고 난 다음에는 특징이 뭔가 하면 영혼입니다. 영혼. 천국 가든 지옥 가든 이게 영혼입니다. 영혼.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자, 그 다음 이 땅에서 죄 지을 때에 지옥 갈 사람은 이 땅에 저주가 땅이 맙니다.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도 잘 모르는 게 무엇인가 하면 이 하나님의 법칙을 잘 모르는 거라. 이런 대한민국 법이 있지. 하나님의 나라에도 눈에 보여주는 법이 있습니다. 대한민국으로 대한민국 헌법이 시행되지만 하는 나라에서는 성경 말씀의 법이 통치됩니다. 하나 얘기할게요. 성경은 가늠하는 자 돌로 쳐 죽이라 합니다. 그러면 대한민국은 이번에 간통법 없애지. 자, 우리끼리 말로 골 때리는 거라. 여러분, 남의 아내와 남의 남자하고 아무리 자도 이게 법적 걸 일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자유를 주는 거라. 그때에 간통죄가 폐지될 때에 한국의 거의 대부분의 나이트클럽에서 폭주를 터뜨리고 잔치했대요. 왜요? 거기는 모든 남자, 여자 전부 다 직구로 만들어도 되거든. 이 보통 문제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데 대한민국 법은 대한민국 법을 딱 어기면 형사 와서 딱 잡아갑니다. 그 하는 나라에서는 그 형사 없을까요?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그 필리핀 부이 호수라고 그 뒤편에 가가지고 우리가 한번 다녀오고 난 다음에 150명 모이는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런데 우리 선교사는 교회에서 거기 토요일마다 사람이 파송돼가지고 주일 예배 드리고 오는데 아, 그 간 사람이 고리 대금을 한대요. 그거 가지고 주일 예배 드리고 너가 돈 빌려야지. 돈 빌려가라. 이자는 몇 프로다. 그러니까 빌린다니까 돈이 없으니까 전부 돈 빌리는데 나중에 이자 못 내면 이게 뭐든지 다 하는 거라. 그 성교사를 말고 하지 말라고 경고했는데 계속했습니다. 그러다가 얼마 안 지나가지고 마누라고 이혼하고 젊은 여자 만났습니다. 결혼했습니다. 그때 가다가 신혼 한지 얼마 안 돼서 그 사람이 차를 타고 가다가 총에 맞아 적사했습니다. 적사. 이야기 들어보니까 오토바이 두 명 타고 왔는데 헬멧을 가는데 둘 다 운전수도 뒤에 사람도 총 딱 겨누었대요. 그리고 딱 가다가 앞에 사람이 총 따서 실패하면 뒤 사람이 쏘겠다는 거라. 이게 무슨 의미? 죽여버리겠다는 거거든. 여러분 잠언 21장은 뭡니까? 잠언 21장 6절. 자, 오늘 처음 나오신 분 이 말씀 보이셔야 됩니다. 잠언 21장 6절 보십니다. 자, 6절 가슴 있습니다. 시작. 다시 시작. 아멘. 할렐루야. 써보십니다. 여러분, 돈을 버는데 정치같이 않게 남 속이고 돈 벌지. 그러면 죽음을 부른대요. 여러분, 죽기 전에 죽음의 귀신이 찾아옵니다. 죽음의 귀신 찾아와서 딱 잡으면 죽는데 죄는 그 죄값을 받게 만드는 악한 영이, 악령이 파송됐다가 때가 되면 잡아갑니다. 이게 법입니다. 여러분이 돈 벌 때에 정직하게 돈 벌지에 정직하게 번 돈은 그 돈 가지고 음식을 먹어도 병이 안 듭니다. 그 남 속이고 남의 피눈물 빼게 만든 돈 가지고 잘 먹고 잘 살지에 그게 복이 안 되는 거라. 복이 안 됩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소를 딱 훔쳤다가 팔지에 그래 잡히면 다섯 배를 배상해야 됩니다. 천만 원짜리 훔쳤다가 잡아먹었지에 그리고 그게 딱 걸리면 5천만 원 배상해 줘야 됩니다. 그런데 양을 훔치면 네 배래요. 이게 정해져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이 어느 사람이 사바다가 남의 돈 1억을 꿀꺽했지에 때가 되면 5억이 나가는 거라. 여러분 저주가 그냥 오지 않습니다. 저주는 반드시 우리가 행동했던 죄를 근거해서
법적인 근거를 통해서 저주가 다가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소를 훔쳤다가 팔아먹으면 다섯 배. 밤에 도둑이 오지. 밤에 도둑이 올 때 혹시 다투다가 죽였다. 큰 죄가 안 됩니다. 그런데 사람이 볼 때 도둑이 왔는데 죽였다. 그건 살인죄가 됩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헌법이 있듯이 성경에 구약 성경에 하나님의 나라 법이 있습니다. 그 법을 지켜가면 복이 오고 그 법을 어기면 전부 다 저주를 받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대한민국 법도 지키지만 하나님 나라 법이 뭔가 법을 깨닫고 그걸 지켜가는데 복이 오고 저주가 오는 거라. 예수 믿는 사람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예수 믿고 3년 지나 복 안 받는 사람이 없대요. 왜요? 3년 전 지나면 예수 믿기 전에 모든 지은 죄를 회개하고 해결되고 그 오는 저주가 끊어지는 시점이 한 3년 아닌가 그래 봅니다. 이는 성경이 없는 말입니다. 이는 많은 사람이 경험해서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어도 당분간은 옛날에 죄, 지은 죄가 있기 때문에 그 문제를 풀어가는 데 과정이 있습니다. 그다 때가 되면 회개되면 나중에는 저주가 없는 거라. 저주가 올 이유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두 다리 쭉 뻗고 자고 번성, 번능이 그 사람이 온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여러분은 운명 팔자를 바꿀 수 없지만 성경 말씀, 하는 날의 법을 아는 사람은 운명을 바꿉니다. 왜요? 그 원리는 뭔지, 기준이 뭔지, 법칙이 뭔지, 이거 깨닫게 되면 전부 다 바뀌어집니다. 그리고 죽는 문제인데, 자, 오늘 본문의 말씀, 누가복음 16장 한번 보십니다. 자, 19절 봅니다.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빛을 입고 날마다 호를 연락하는데, 여러분, 이 자색 옷, 고운 빛은 그 피 조개를 잡아가지고 그 피 조개 피를 자색 옷에다가 칠합니다. 그러니까 옷 한 벌에 피 조개가 얼마나 들어가는지 모르는 거라. 이거 한 벌에 저 한국 돈으로 수천만 원 호가합니다. 옷 한 벌에 수천만 원 잘 옷을 입고 지내는 거라. 그렇게 잘 살았습니다, 부자가. 자, 계속 봅니다. 날마다 호를 연락하는데,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한 거지가 그 부자 대문에서 흔들을 앓고 그 대문에 누워 부자의 창에 떨어지는 찌끄러기로 배불려 먹습니다. 그런데 개들이 와가지고 그 흔들을 막 핥아 주는 거라.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됨에 저가 음부에서, 음부가 뭔가 하면 지옥입니다. 지옥. 지옥의 또 다른 표현입니다. 지옥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의 그의 품에 있는 나사를 보고 불러 가로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시원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 고민하나이다. 여러분 죄가 있으면 이 땅에서 대가겠지만 죽고 난다면 이 지옥 들어갑니다. 그때부터 인생은 오래 살아 병이라도 지옥에는 시간이 영원합니다. 그러면 아까도 말씀했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남에게 피해 끼친 것 모든 것들이 그 고통이 전부 다는 계산 다 돼가지고 인생 끝마칠 때 그 고통 전부 다 계산합니다. 그리고 지가 그 죄 때문에 이 땅에 당했던 고통이 뭔가 그 계산하면 왜? 그 계산 따라 이게 감해지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죄를 많이 짓는데 이 땅에서 어떤 이유를 알지 못하는 고통을 많이 받고 갔다가 죽었다면 그 고통 때문에 지옥불이 조금 덜 뜨겁습니다. 그런데 못된 짓 했는데 하나도 얼음 겪지 않고 살을 허옇고 살찌고 눈이 튀어나오고 잘 먹고 형통하게 살다가 죽으면 그 대가를 지옥불로 다 갚아야 되는 거라. 여러분 세모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하나님 그런데 이 지옥에 들어갔는데 이 부자가 부자가 지옥에 들어갔는데 그 거지 나사로 보내가지고 죽어도 지는 지 눈에는 거지로 보입니다. 거지는 천사 품에 이끌려가지고 아브라함 품 나군에 들어갔고 그 다음에 이 부자는 지옥불에 들어갔습니다. 너무 뜨거운데 손가락 찍어가지고 물 한 방울만 찍어서 내 혀를 쏟아내게 해달라고 그래요.
여러분, 제가 우리 그 겨울에 나무를 좀 뗍니다. 그러면 도끼가 없으니까 통나무를 걷어치고 있거든요. 그때 보면 통나무 타는데 조금 있다가 쩍쩍 타득 타닥 그럽니다. 왜요? 이 나무 이 그 밀도가 깨져야 되거든. 그러니까 계속 불타가지고 물기를 빼버리면 이 나무가 쪼개지는데 이 쪼개지는 소리가 착! 타닥! 소리합니다. 이야, 제가 그거 보면 무섭습니다. 무서워. 왜요? 사람이 지옥 들어가면 불과 유황으로 타는 불모 속에서 끄지 않은 불 속에서 영원히 있는다 하거든요. 여러분 뭐 안 들어도 괜찮습니다. 지옥 가고 싶으면 안 들어도 괜찮습니다. 근데 지옥 가기 싫은 사람이 들어치고 준비하시는 게 복입니다. 지금은 농담처럼 들릴 수 있겠지만 혹시 여러분 죽어 사람 죽는 건 여러분 순서가 없습니다. 오는 거는 번호 있거든요. 주인번호 다 있습니다. 근데 가는 거는 번호가 없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죽음이 딱 고피면 전부 다 가야 됩니다. 가면 어떻게 살았던 전부 이게 준비되어야 되는데 평가를 받아야 되는데 지옥 가면 제일 많이 나는 소리가 있대요. 막 끌끌거린다니. 그때 돌이킬 걸, 그 목사가 그때 설교할 때 내가 회개할 걸, 예수 믿을 걸, 전부 다 끌끌거립니다. 특징이 죽을 준비하고 죽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갑자기 죽습니다. 그리고 죽어도 성경 말씀 모르는 사람은 죽음을 준비하지 않고 죽는 거라. 그런데 기억하십니다. 가장 지루한 사람은 우리에게 죽음이 오는 게 깨닫고 죽고 난 다음에 심판이 있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현실이 보통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니 이 땅에 살아갈 때에 준비하는 자가 지혜입니다, 여러분.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준비하라면 이거는 해줄 사람이 없습니다. 저는 천국에 미친 목사입니다. 지옥 안 가기 위해서. 지옥 안 간다면 못할 짓이 없습니다. 여러분, 궁극적으로 여러분, 우리가 오늘 부활절 여러분을 초청해서 예배된 이유가 뭔가 하면 그런 이유가 있는 거거든요. 그 해마다 이 부활절 우리가 기뻐하고 찬양합니다. 왜요? 이 죽음 문제, 영원한 지옥에서 고통 문제, 이걸 해결하거든요. 아니면 죄 가운데서 다 죽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 삶 속에 어떤 문제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예수님 믿어 예수님의 십자가 피로 죄가 용서되지. 자백하면 용서받거든. 용서받으면 여러분 인생에 이제 저주가 없어집니다. 여러분 자식들이 뭔 죄이십니까? 여러분 자식이 딱 태어나면 딱 태어날 때에 이미 여러분의 인생 팔자가 아이에게 그대로 가는 거라. 그게 운명의 팔자를 내가 못 바꿉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수 믿으면 이 문제가 해결되는 거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우습게 들리지만 우리 인생 가운데 이것보다 더 중요한 문제가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이야, 아이고, 괴함 나오지. 그래서 억지로 나와줍니다. 그래, 한번 가줄게. 그래, 폼 쫙 교회입니다. 그런 거 아닙니다, 깨닫고. 그래서 또 은혜 받고 나면, 내 교회를 불러준 사람 평생에 감사할 겁니다. 어찌 네가 그때 나를 불러줘가지고, 기도해줘가지고, 내가 예수 믿기 때문에 이렇게 응? 지옥을 안 가게 준비하게 만들었나? 평생 감사할 겁니다. 모르는 사람은 괜찮지만 아는 사람은 좋게 말할 때 아멘 하십시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고 그리고 옆에 은혜 받, 새로 오신 분이 은혜 받아 맞는가 또 그렇게 생각 들어야지. 가만히 듣고 계시면 그럼 믿어주겠습니까? 오늘 잔잔하고 돈 많이 들었거든요. 수고 많이 하고 그런데 뭐 도둑도 짝을 맞춰야 할 수 있다고 그러더만 그렇습니다. 1948년도에 그 캐나다의 조지 고덕이라는 사람이 그 사람 특별한 경험을 했는데 그 사람 몸이 지옥에 들어갔대요. 여러분 보통 우리가 환상이나 유체들이 하지 그러면 몸은 있는데 이게 영혼이 빠져나와서 그런 사건이 가끔 생기거든요. 이 사람이 어떤 육체를 두고 영혼 이탈해가지고 지옥불에 경험을 했대요. 그런데 몇 분 안 있었는데 그분이 갔다 오고 난 다음에 그 글을 발표했습니다. 근데 믿어주는 사람 별로 없지만 예수 믿는 사람은 다 믿어주는 거라. 그 뭐라는가 하면 지옥불에 들어가는데 얼마나 뜨거운지
여러분 자기가 숨을 쉬는데 이 코끼미에 용광로불이에요. 용광로불 얼마나 뜨거운지. 그런데 조금 있으니까 불이 뜨거우니까 몸에 수분 다 마르지. 그러니까 혓바닥에 아까 통나무 갈라지도 쩍쩍 벌린데 혀가 벌려지고 그리고 눈알에 석탄 독일 여가지고 불 때는 것처럼 그래 뜨겁고 막 이게 안팎으로 불이 들어오는 때 막 견딜 수 없는데 그분이 뭐라 표현했는가 하면 정말이지 인간이 지옥불에서 고통받는 이 고통을 제대로 표현할 방법이 없다. 표현할 방법이 없대. 모르는 경험에 그런 여러 사람이 있습니다. 책 보면. 그러니까 그 몇 분 갔다가 나왔는데 그 뜨거운 불에서 이거는 표현이 안 된다는 거라. 그 다음에 그 엘렌 하프만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분이 예수 잘 믿는 분입니다. 거실에 앉아 기도하고 있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거실 벽을 보는데 거실 벽이 갑자기 그 비디오 상영처럼 어떤 환상 장면이 있거든요. 굉장히 뜨거운 불이 있는데 그가 막 뭐 허물적거리면서 움직이는 젤리 같은 게 들어갑니다. 뭔가 보니까 그 속에서 흐느끼며 노는데 예수님 고통스럽습니다. 한 번만 용서해 주시오. 한 번. 이마 절규를 내는데 그런데 예수님이 반응이 안 된다. 늦었다. 그리고 반응을 하다.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얘야 저 영혼이 지옥불에서 고통받은 지가 1800년이 된다며 1800년. 아주 아찔합니다. 아찔한 거라. 1800년 동안 지금 불못에도 고통받고 있대. 여러분 나중에 세상 총말 때문에 성경 맨 마지막 말하듯이 백보자 심판이 있습니다.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사람이 전부 다 나와가지고 모든 것 전부 재평가 다 받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영원히 들어간 지옥불인데 지금 들어간 지옥불은 그때까지만 한시적인 곳입니다. 그런데 1800년 동안 고통받은 사람도 있다는 거라. 저는 이걸 장난을 안 봤습니다. 아까 말씀했지, 천국에 미쳤고 하다 지옥만 안 갈 수 있다면 저는 수단 방말하지 않습니다. 저는 다른 거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 교회 오신 분들 천국 보는 게 제1순위입니다. 제일 중요합니다.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게 제 책임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현실을 우리 집에 여동생이 있습니다. 여동생이 그것도 나이가 50이 넘었습니다. 그런데 그 여동생이 천국 지옥을 갔다 왔습니다. 한 30년 넘었습니다. 갔다 와가지고 오라버니 나 천국 지옥 갔다 왔어요. 이야기를 납니다. 제가 어디 그거 의해야 되겠습니까? 다른 사람한테는 못 믿습니다. 그런데 내 동생이 갔다 왔다고 얘기를 납니다. 여러분. 그때 어머니가 보니까 우리 동생이 몸이 석구대 석고 죽은 사람처럼 숨도 안 쉬더랍니다. 이게 죽은다 살았나 흔들도 꼼짝 안 하고 그리고 한국 시간으로 몇 시간 딱 갔다 왔거든요. 천국 지옥 갔다 왔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고통받는 여러 장면을 많이 보고 천국 지옥 갔다 온 사람이 보고 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성경은 사람에게 죽는 것은 정한이지요. 그 다음에 심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심판 내용을 예수님이 지금 설명하거든요. 그 부자가 떵떵거려 살았지만 죽어 지옥 가니까 고통받는데 물 한 모금 아닙니다. 여러분 보십니다. 그래서 컵에 물이 있는데 이는 사치인 거라 사치. 왜요? 손가락 끝에 물 한 방울만 찍어가지고 혀 좀 서늘하게 되나요? 더 이상 표현이 안 됩니다. 여러분. 손가락 끝에 물 한 방울. 이 불꽃 가운데 내가 고민 하나이다. 여러분 지금 지옥 간정리 많습니다. 지금 이제 종말 때가 다 되어오니까 하나님이 특별히 많은 사람을 불러가지고 이걸 전하라고 믿든 안 믿든 관계다. 그 전하랍니다. 여러분. 근데 그 중에 좀 틀린 것도 있을 수 있겠지만 성경이 지옥을 계시하거든요. 여러분. 사람마다 소금이 옛날에 여러분 그 연탄 불 위에 소금 던지면 다
샥 하면서 소금에 튀지. 사람마다 불로 소금 튀듯 튀김을 당하리라 합니다. 여러분, 인간이 당하는 고통 가운데 제일 큰 고통이 화상입니다. 화상. 불로에 피부를 벗겨놓으면, 이거 막 보통이라. 최고의 고통, 최고의 고통. 그걸 영원히 받는다고, 영원히. 그, 우리가 인생 가운데서, 사람 아까 세 종류 있지. 인생 막 죽으면 끝이다. 아니면 다른 곳 태어난다. 우리는 심판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믿거든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 아까도 말씀했지만, 6천년의 역사 가운데 98%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지금 마지막 단계 남아있는데, 이 주님이 부활이 2000년 전에 부활하셨지만, 6천년 전부터 예수님을 교회에 가셨고, 전부 어떻게, 전부 말씀 다 해놨습니다. 다 이루어져가지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문제긴 하겠지만, 그러므로 성경은 밤낮 시물로 지모합니다. 지옥에 들어가면 밤낮 시물로 지모합니다. 여러분, 이제 표현이 그렇습니다. 어려움에 갔는데, 지옥에 갔대요. 갔는데, 큰 구렁이가 여자 장소 들어갑니다. 다 깔아 먹는 거라요. 그 들어갈 때 얼마나 고통이고, 그럼 몸이 또, 그럼요. 몸이 또 새로 생깁니다. 그럼 계속 반복되는 거라. 그런데 그때 예수님 하시는 말씀이 남의 남자를, 남의 여자에게 남자 훔쳐서 음란한 짓 한 사람 받는 형벌이래요. 기가 큰 구리니까 여자 자궁수를 끊임없더라고 괴롭히는 거라. 어느 사람이 그 동물을 먹는데 먹으면 거기 안에 내장을 또 놓는데요. 근데 그걸 계속 마시는 거라. 왜? 술 퍼먹다가 인생 끝냈거든. 그러니까 계속 여러분 이 땅에 우리는 지금 제가 말하는 정보는 이래. 그건 하나님의 보이셨고 우리 사람이 알 수 있는 영역이 아닙니다. 이거. 그런데 거기 다녀오는 사람들이 하는 간증들이 보면 지은 죄들을 전부 고통당합니다. 여러분 혀 가지고 남 판단 비판 많이 했지. 그런 사람이 혀에다가 깔고리 꿰어가지고 혀로 매달아놓는데요. 그럼 혀가 찢어지지. 그 고통을 계속 받는답니다. 교회에서 하나님의 돈 마음대로 함부로 하지. 하나님의 돈을 함부로 사람 받는 그 저주가 있는데, 어느 화가가 지옥 갔다 왔습니다. 하나님이 그리라 하더랍니다. 그걸 다 그려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돈을 함부로 쓰는 사람, 이런 사람 뭔가 하면 작은 바늘을 얼굴하고 머리에 흔적 없이 다 박아놨습니다. 그 고통을 받고 있는 거라. 이게 영원히 계속 갑니다. 그러니까 끔찍해서 자세히 말은 안 하지만 지옥은 존재하고 이 땅에서 지은 죄 그대로 전부 다 대가 그대로 받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소망은 다를 것 없습니다. 여러분 돈 가지고 만나고 지금 폼 잡지에 돈이 죽을 때 그 문제를 해결을 못 해줍니다. 엘리자베스 1세가 죽을 때 그랬대요. 의사 양반, 내 한 달만 더 살게 주면 내 나라 반을 주겠네. 폐야, 단 1초도 안 됩니다. 그랬다. 그냥 딱 말로 잡아 바로 받았대. 1초도 안 된 1초도 여러분. 불쌍은 가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여러분, 혹 내가 죽는다고 생각할 때 그 죽음 앞에서 담대게 죽을 사람이 있습니까? 제가 개척하면서 어떤 간증이나 어떤 지옥 문제 앞에서도 심령 떨리게 만들지 않는 것이 제게 목회 못합니다. 못하. 말씀 미리 가르쳐서 이 말씀이 받을 때는 어렵지만 그 말씀 때문에 천국 지옥을 정확히 구별하고 이 땅 살아갈 때 부지런히 남이 뭐라 할지라도 천국과 준비하게 만드는 것이 제 목회입니다. 목회 여러분. 남이 미련하게 보여도 하나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러므로 지금 제가 하는 이런 설교가 평생대로도 지나지 않습니다. 왜요? 지옥 안 들어가야 되거든. 이런 예수 믿는 사람 우리에게도 이 담는 문제입니다. 왜요? 이 땅에서 이제 지은 죄는 용서받았지만 앞으로 살아갈 때 죄를 안 지어야 되는 거라. 하나님 은혜 베풀지만 은혜 가면 머물지 않으면 죄 못 이깁니다. 그럼 마지막 다 지옥입니다. 그러니까 이 영적 현실을 이걸 왜 하겠습니까? 이걸. 제가 아는 분이 그걸 은혜를 받아가지고 사람이 죽을 때에 기도를 해보면 하나님이 어떻게 결과가 맺는가 그걸 좀 깨닫게 하신대요. 그때 주위에 많은 사람 죽었는데 기도를 해보면 천국 가는 사람을 거의 본 적이 없답니다.
왜요? 그러니까 진짜 죽을 준비에 제대로 한 사람이 별로 없는 거라. 여러분, 노아 때에, 노아 홍수 때에 세상이 멸망당했습니다. 그때 구원받은 사람이 겨우 8명이래요. 예수님 임할 때가 노아 때와 똑같다 하시는 거라. 수가 절대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 몇 명이 몰라도 많지라는 거라. 그게 분명히 말씀 깨닫고 준비하는 사람은 천국 들어가겠지만, 그런 사람이 보통 문제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우리가 돈 문제가 제일 귀한 문제 같으면 예수 믿을 때 하나님의 돈답을 내놔줬습니다. 그 돈 문제 아니에요. 탐심은 우상 숭배요. 모든 죄악의 뿌리가 돈 좋아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것은 뭔가 결국은요. 물론 고차원적인 분도 말했지만 1차 당면 문제는 인간의 죄 문제 해결하고 도무나치 죄에 안 지는 삶을 훈련해서 천국 들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천국 들어가야 그 다음 문제가 있습니다. 열 굴곳에 다섯 굴곳에 해 군세 달 군세 그거는 특정 가고 난 다음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어떻게 말씀을 전해도 이거는 100번, 1000번, 10000번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말씀입니다. 왜요? 이것 때문에 부러지거든요. 우리가 부활을 기뻐하는 이유가 뭔가 하면 주님 부활이 사망을 죽였거든. 사망이 예수님을 잡을 수가 없습니다. 왜요? 예수님의 생명이 영생이거든요. 그러니까 죽은데도 살아난 거라고. 왜요? 영원한 생명이 있거든. 예수 믿는 자에게 이 영원한 생명이 임합니다. 어리긴 하지만 이 생명이 살아나면 나중에 죽어도 부활하는 거라. 그러니까 예수님 부활이 우리의 부활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우리가 기대하고 감사하는 것이고 오늘 여러분을 초청한 것은 초청받은 여러분은 이 말씀이 받든 안 받든 이런 마음이지만 받으시고 깨달아서 준비하시면 지옥 안 갑니다. 지옥 갑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게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 것을 아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에스겔 18장 한번 보십니다. 에스겔 18장 자 18장 3절 봅니다. 1176페이지입니다.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니까 1176페이지입니다. 자 같이 봅니다. 같이 보십시오.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국문하지라. 너는 돌이켜 회개하고 모든 죄에서 떠날지어다. 그리한즉 죄악이 너희를 패망케 아니하리라. 예수 믿는 게 뭡니까, 여러분? 죄를 용서받고 예. 지은 죄는 용서받고 이제 죄악에 떠나는 겁니다. 그래서 죄악으로 망하지 않는 것이 우리 믿음입니다. 그런데 요새는 예, 이상한 교리가 나와가지고 교회 나오고 예수만 믿으면 천국 다 갑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천국 가는 이유는 예, 죄악에서 떠나야 됩니다. 죄악에서 떠나야 죄악으로 멸망 안 합니다. 자, 그 다음 31절 너희는 범한 모든 죄악을 버리고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할지어다.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어찌하여 죽고 자느냐.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죽는 자의 죽는 것을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노니 너는 스스로 돌이키고 살지니라. 죽지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 뭐라고 해요? 죄악으로 멸망당하지 마라 얘기하시는 거라. 지은 죄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린 피로 자백하면 모든 죄를 용서받습니다. 이제는 문제가 뭡니까? 지은 죄는 용서받고 앞으로 지을 모든 죄를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죄에서 떠나갑니다. 우리 신앙은 죄에서 떠나는 겁니다. 그러면 죄악으로 멸망을 면하게 됩니다. 그 한국 유명한 이정평 목사님이 있습니다. 그분이 별세 목회라고 굉장히 선한 역량을 많이 끼신 분인데 그분이 그 고등학교 다닐 때에 폐병이 걸렸대요. 그래서 노다리 피 각혈을 하는데 죽으려고 소민들 막 구했답니다. 그래서 구하고 한날 자는데 잠이 안 오는 거라. 그런데 어떤 현상을 보는데 해골들이 막 뒷몸에서 비명을 지르대요. 응? 깜짝 놀랐더니 이 뭔지 눈만 감고 환영해 보이는 거라. 해골들이 막 뒷몸에서 막 비명을 지르더래요. 깨닫고 보니까 감독이
이 지옥에 원하는 감옥을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환상이 계속 보여가지고 그 목사님이 자살이 두려워서 뭐 했대요. 그리고 나가서 교회 나갔답니다, 여러분. 여러분, 교회는 예, 교회는 자주 오지 않습니다. 오늘 여러분, 오늘 교회 오신 분들, 오늘 처음 나온 분, 몇 번 따로 오는 데 있겠지만, 이때가 예, 최고의 기회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내일 일을 잘 모릅니다. 그 어느 목사님이 돼지뜰을 몰고 가는데 너무너무 잘하더래요. 돼지가 말 안 듣거든요, 여러분. 그런데 한점씩 보다 물어봤대요. 여보, 어쩌면 저 돼지가 그런 말을 잘 들어? 그러니까 아, 돼지가 제일 좋아하는 게 있대요. 뭔가 콩입니다, 콩. 콩 제일 좋아한대요. 그러니까 가면서 콩을 떨어주는 거라. 그럼 이 돼지들이 콩 좋아하니까 막 콩콩콩콩. 그러니까 콩 먹겠다고 앞도 안 보고 먹고 가다가 도달장 끌려가는 거라. 그래, 모르는 것도 없대요. 그냥 콩만 떨어져 막 따라오는 거라 그냥. 그런 것도 척 하면 막 끝납니다. 무슨 콩 먹고 있습니까? 그 콩이 여러분 안 먹을 다 허립니다. 그 죄악의 콩이 나를 멸망시킬 겁니다. 이러나 저러나 가정 문제가 죄 문제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 죄 문제가 해결돼야 복이 있고 건강이 있고 행복이 있고 그 다음 문제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어도 이 죄 해결 안 하면 별반 다를 바가 없습니다. 예수 믿는 거는 죄 깨닫고 죄에서 벗어나는 겁니다. 그리고 죄악에서 벗어날 때 죄악으로 멸망치 않고 지옥 들어가지 않게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예수 믿는 거는요, 기억하십시오. 지옥 가지 않는 겁니다. 천국 가는 겁니다. 천국 가는 자는 천국에서 영생, 영원히 어떤 하나님 포지션을 주세요. 야, 그건 그 다음 문제입니다. 일단 천국 들어가는 게 문제거든. 그래서 오늘 처음 오신 분들, 오늘 말씀 받으시고 좋게 말할 때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를 믿으셔야 지금 제가 이 짧은 시간 설명했던 이 어마어마한 문제를 해결하고 예, 멸망당하지 않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그리고 우리가 오늘 우리 성찬하는데, 여러분 성찬은 예,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몸을 찢고 피를 흘렸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기념합니다. 그래서 그 이 떡이 지금 빵을 대체하지만 떡이 예수님 몸이고 피가 포도주가 예수님 피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걸 먹으면서 이걸 예식을 기념하면서 우리가 예수님 몸에 동참하는 겁니다. 이건 아무나 못 먹습니다. 그래도 오늘 나오신 분한테 내가 예수 믿겠다고 작정하시는 분은 드시면 됩니다. 그런데 내가 예수 믿겠다고 작정하시는 분은 드시면 안 됩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의식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달마다 한 번씩 하지만 이거는 예, 예수님 몸과 피를 우리가 먹고 마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 몸에 동참하는 것이고 예수님의 그 고난 십자가 몸을 깨닫고 따라가는 것이고 그리고 이 땅의 구원의 완성 이루가는 의미가 담긴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고 오늘 처음 오신 분들 예수 믿어 구원 받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예의 마치고 난 다음에 오늘 놓으시면 처음 놓으신 분들 아픈 분들 기도해 드릴 테니까 아마 어지간하면 병 다 나을 겁니다. 그래서 기도 받으시고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시고 음식 맛있게 드시고 다음 주 교회에서 만나기를 할렐루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성찬